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이카 서포터즈 이코패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월드 프렌즈 포이카 봉사단인데요. 과연 포이카 봉사단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봉사를 다녀오신 멤버분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봉사단원 합격 필드 방출 시작하겠습니다. 왜 포이카 해외 봉사단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이제 해외 봉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봉사 단체 중에서 왜 포이카를 선택하셨나요? 한국어 교사로서 해외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포이카가 있었기 때문에요. 서류 전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예전에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을 미리 준비를 해서 서류 전형에 그 요강에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솔직하고 좀 자신감 있고 뭔가 봉사 단원에 대한 뭔가 포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봉사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생정신이나 남을 배려하고 또 챙겨줄 수 있는 기본 태도나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태도와 정신을 자기소개서에 솔직하게 녹아들게 한다라면 뽑는 사람이 아마 면접 때 꼭 보고 싶은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떤 건가요?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동기를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때는 주로 어떤 걸 물어봤었나요? 면접관이 3명이 앉아 계셨고요. 왜 지원했는지를 공기나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직무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교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전공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교육 철학, 아니면 교육 방식, 아니면 뭐 교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어 교육할 때 문법 관련된 걸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해외 봉사단원 자체가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단원을 뽑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면접 때 이걸 확실하게 제대로 답변을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모르더라도 임기응변을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포이카 여기 면접에서는 시범 강의가 없어요.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정말 조직 친화적이고 융화적이고 네, 잘 어울리고 그죠? 항상 너를 존중하고 네, 뭐 어디든 보내주시면 다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 네. 어느 나라든 오지든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그냥 보내만 달라. 출국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5주 동안 충분히 이제 관련된 출국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현지 언어 교육부터 이제 그 현지에 관련된 뭐 문화 교육이나 뭐 수업이나 그다음에 뭐 안전 교육이나 뭐 수많은 것들을 이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출국 전에 본인은 그냥 스스로의 마음가짐만 좀 더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몸도 건강하게 제일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현지 체류 비용이나 뭐 전액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돈 한 푼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뭐 이거는 꼭 해봐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나요?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다만 봉사활동 이외에 남은 이제 여가 시간은 꼭 본인이 그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행이나 아니면 현지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현지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끼지 말고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향후에 그 한국어 교사로서 아니면 강사로서 뭐전 세계 나라에 지금 한류가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어 교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처럼 봉사자였지만 교사로서 전 세계에 진출을 할수 있다고 코이카 봉사단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외 나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외국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전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코이카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가고 실제로 가면은 되게 좀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말씀만 들으니까 내가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코이카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년이고 주요 직종은 총 5가지입니다. 정확한 파견 국가 및 직종은 지원서 접수 기간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격 요건으로는 우선 투철한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등이 있습니다. 모집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서류 심사부터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까지 다양한 면접 결과와 직종 정확성을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국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역인데요.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출국해서 봉사활동을 한 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